이렇게 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. 제가 사실은 금톡할 때 MBC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너무 아름다우셔서 놀래가지고 그한 3초 멈추셨다 인사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. 근데 엄마가 됐다니 되게 영광이고요. 그리고 선생님이 되게 따뜻하게 잘 품어주실 것 같아요. 엄마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사오리가 처음엔 없다가 이제 차츰차츰 가족을 찾아가고 엄마를 찾아가면서 절대적인 존재를 얻어가면서 힘을 얻게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선생님이 잘 이끌어 주실 테니까 저는 열심히 배우면서 선생님 잘 따라갈 예정입니다. 지인은 제가 드라마 전작 작품들 뭐 기왕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작품 봤을 때참 외모나 이 체구는 작은데 바구진 후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앙팡지다는 표현이 딱 맞을 거예요.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번 드라마에서 잘 나올 것 같고 또그 외에도 우리 상우는 전작의 또 아들이었는데 자식이 너무 많아요. 제가 도상우도 아들이고 장빈이도 아들이고 이제 세영이는 뭐 다음 작품에 딸로 한번 만났으면 좋겠고 정말 예쁘고 기대되는 후배들에게도 이번 작품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. 리딩 때 제가 분량이 없는데도 가서 선생님들께 인사드렸는데 너무 신기했어요. 어렸을 때부터 TV에서 이렇게 배우던 선생님들이랑 같이 제가 이렇게 한 작품을 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타이틀롤로서 좀 부담도 없다면 거짓말이겠죠. 근데 잘 해내서 마지막에 6개월 뒤에는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냥 무조건 악하다라는 악인이다라는 생각만 갖는 것보다 정말 이 친구가 오해상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선택을 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악하게 보여지는 행동을 할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. 그냥 악하기보다는 그만큼 제가 또 갖고 싶은 건 갖고 마는 여자잖아요. 그래서 갖고 싶은 걸 향해서 또 그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혜성이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많이 보여드릴 것 같고요. 오랜만에 만나니 참 반가웠어요. 그때도 저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번 드라마에서도 저에게 도울지 괴롭힐지는 드라마가 한해한해 펼쳐지면서 알것 같고 기왕이면 좀 저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. 이번에도 같이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가웠고요. 저는 예전에는 서로 2년 동안을 굉장히 좀 서로 힘들게 하는 그런 역할이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로 도와주는 굉장히 따뜻한 친구로 나오는데 이게 따뜻한 친구였다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같이 마지막까지 정말 좋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고 또 즐겁게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너무 반가워요.